속도가 좀 짧고 뭉툭한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붓기가 굉장히 빨리 빠지신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콧대의 라인이 많이 바뀌었고 코끝도 많이 올라왔죠. 물론 코끝을 과하지 않게 교정을 하고 싶으시면 코끝을 조금만 올리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AB 성형외과 신효정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AB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모델분의 사진을 보면서 코 수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코가 좀 짧고 뭉툭한 느낌이 있는데요. 모델분께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런 코 모양이 컴플렉스라고 하셨고 직방코 모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소 짧은 코이기 때문에 직방코 느낌이 나려면 코 끝이 방향이 길어진 채로 높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골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려면 자가늑 연골이 필요한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코라고 해서 무조건 자가늑 연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코 모양의 디자인과 본인이 가진 얼굴 환경에 따라서 재료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술 2주차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붓기가 굉장히 빨리 빠지신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이걸 보시면서 나도 붓기가 2주차 때는 많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붓기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첫 코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큰 붓기가 빠지는 편이고 첫 달에는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빠지는 편이니까요. 좀 시간을 두고 경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좀 다이나믹하게 효과가 느껴집니다. 콧대의 라인이 많이 바뀌었고 코끝도 많이 올라왔죠. 모델분께서 직방코 느낌을 원하셨는데 그대로 느낌이 잘 나왔고요. 많은 분들께서 직방코 느낌을 내려면 콧대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콧대가 약간 있으신 경우에는 실리콘을 얇게만 들어가게 하고 코끝에 복코 교정을 집중해서 직방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콧대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본인 얼굴 환경에 맞게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끝을 과하지 않게 교정을 하고 싶으시면 코끝을 조금만 올리면 되겠죠. 하지만 코끝을 조금만 올리는 경우에는 복코 교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끝을 많이 올려야 복코 교정의 효과도 크게 됩니다. 코끝을 먼저 교정한 다음에 그 높이에 맞춰서 콧대를 결정을 한다면 코끝이 가파르게 높아진 느낌을 없애주면서 비율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AB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를 통해서 코 수술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복코 교정에 대해서 상담하신 분들이 많고 이것을 교정해서 예쁜 코가 되기를 원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코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복코에도 유형이 다양해서 혼자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담을 직접 오셔서 전문의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